자, 그럼 오늘도 시장 분석과 오후장 전략 전문가 연결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 하창원 본부장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시장 예상했던 것처럼 무겁게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낙폭을 살짝은 줄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오늘 오전장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장이 급하게 밀리다 보니까 그에 따른 투심 악화가 장 초반부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은 장 초반부터 굉장히 많은 종목군들이 하락을 하게 됐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이탈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면서 대형주보다는 역시나 중소형주 위주로 수급이 쏠렸고, 특히나 이제 팜유 같은 부분에 대한 이벤트가 부각이 되다 보니까 장 초반부터 이제 사료랑 곡물 관련된 종목군들이 대거 상한가 혹은 급등 출발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났습니다. 일단은 지속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들, 그리고 대외 변수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조금 더 관망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투심작 자체가 악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는 조금 침침하기는 합니다만, 일단은 그래도 지수가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 좀 버팀을 해주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사실 대외적인 변수에도 해외 증시보다는 조금 그래도 견조하게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단기적인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된다라고 했을 때 조금은 지켜보실 수 있는 상황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정말 일부 테마주 쪽으로만 수급이 완전히 쏠리고 좀 시총상위 대형주들은 일제히 좀 낙폭을 확대하고 있는 흐름인데요. 그래도 좀 상대적으로는 국내 증시가 견조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후장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렵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좀 방어적인 섹터로 포트를 조금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이제 유통이나 금융이나 보험 쪽, 그러니까 금리 인상의 최대 수혜를 받는 쪽에 대한 점진적인 접근을 진행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유통주나 통신주 같은 경우는 뭐 실적이라든지 점진적으로 바닥에서 좀 올라오고 있는 흐름들, 그리고 뭐 분기 배당이라든지 이런 섹터 자체의 흐름들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들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또 오후 들어서 철강 쪽이 또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강주와 비철금속 쪽도 원자재에 대한 이런 순환매 가능성이 부각이 될수 있기 때문에 사료곡물 이외에도 이런 이제 대외적인 리스크에 따른 원자재 수급 동향이 계속적으로 변동이 나오기 때문에 해당 관련된 부분들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장을 이기는 종목군들이 최근의 흐름을 보시면 외국인의 누적 순매수가 계속적으로 잡히는 종목군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LNF 같은 종목인데 이렇게 외국인의 수급 이탈이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종목군들은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서도 이야기를 해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외국인이 올해 들어 내내 매도를 지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종목을 사는지 집중해야 한다는 말씀 다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시장을 좀 버텨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외국인의 누적 순매수 종목 확인해 보시고 또 원자재 관련주들 계속해서 좀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